그런데 예은이 멤버들과 다른 차를 탔네요. 혼자 다른 일정이 있는 걸까요? 오늘은 이제 스케줄 끝나고 저 친구들 만나러 가요. 제 중학교, 고등학교, 제 진짜 친구들. 이 두 친구는 중학교 친구예요. 그리고 이 두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 만난 친구인데 이 중학교 때 저희가 놀던 여자친구들이 있고 근데 지금 한참 바쁠 때잖아요. 네. 근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세요? 그쵸. 왜냐면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스케줄이 아니니까 제가 만나서 힘을 얻고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? 제 데뷔 전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이니까 제 진짜 저를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되게 그냥 저 자신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디션을 거쳐 원더걸스 멤버가 된 예은은 댄스와 음악 동아리의 리더를 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. 바쁜 친구 예은을 만나기 위해 늦은 시각에도 나와준 친구들. 저인가.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데요. 너 카메라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창피해 나도. 그러니까. 아, 나 근데 진짜 너무 창피하다. 나 진짜 사람들 저 원래 이렇게 남 아무도 모르는데 카메라랑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. 예은이 원더걸스가 돼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이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고 졸업해 직장인이 되기도 했습니다. 자랑스러워요 되게. 힘들죠. 주변에서 욕하면 괜히 열받고. 아, 부끄러워요. 괜히 막 인터넷에 막 좀 나쁜 데 보면 막 진짜 너무 화나가지고 막 댓글 달고 싶어 지금 제가 막 제가 데뷔 이후로는 뭐 이렇게 새로 친구를 사귀거나 이러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워낙 저를 오래 알던 친구들이니까 네 그냥 전 여기 있으면은 그런 연예인이나 원더걸스가 아니라 그냥 저일 수 있으니까 네. 가장 늦게 온 친구는 고등학교 때 함께 댄스 동아리를 했던 친구. 다른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어 특히 예은이와 통하는 게 많습니다. 엄청 많이 막 자극받고 막 배우고 싶고 막 함께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즐거우니까 힘들 되게 많이 위로해줘요. 막 같이 전화 통화하다가 울어준 적도 있고 막 국제 전화로 막 같이 막 울고.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게 친구죠. 그러니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. 이게 그나마 가장 최근이다. 저 금발로 염색하고 나서니까. 이거 원래 진짜 친구들 생일 때도 생각나고 뭐 저희끼리 있었던 추억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때 될 때마다 어? 아 어떡해 나 진짜 왜 이러지? 아, 나 진짜 요즘 너무 한국 활동을 하며 부쩍 눈물이 많아진 예은. 그만큼 그립고 보고 싶었던 것이겠죠. 아, 요즘 너만 하면 울어요. 큰일 났네. 아, 진짜. 안 올 거야, 이제.